근데 간을 좀 간간하게 해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또 괜찮아요. 오이를 그 오이 자체에서 이제 비누 냄새가 난다고 못 먹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 유전자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맞아요. 과학자분한테 들었는데 그 오이 자체를 좀 아이한테 먹이고 싶은데 네. 애가 비누 냄새 나요, 뭐 싫어요라고 다 빼먹을 때, 빼놓고 먹을 때, 네. 그럴 때 좀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외나 수박도 싫어하시잖아요. 멜론부터. 근데 심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단맛이 있는 참외, 수박, 멜론으로 시작을 해서 오이를 접근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네.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그렇죠. 그렇지만은 수박이나 멜론 육까지도 못 먹겠다. 그러면 굳이 먹을 필요 있겠습니까? 네. 오이에 들어있는 영양분, 비타민과 섬유질, 다른 시금치나 당근에도 많이 있고요. 야, 먹지 말라고 대답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선에서는 하자는 거죠. 하지만은 만약에 절대 나는 이것을 먹지 못하겠어. 이거를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할 순 없잖아요. 네, 비타민과 무기질. 오이 빼고 있는 거 보면은 답답해. 아, 김밥도 오이 대신 시금치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하긴, 시금치도 네. 맛있죠. 네. 이분도 또 아주 급박한 질문입니다. 김원진님, 내일이 초복입니다. 초복이에요. 요리 못하는 사람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초복 보양식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이거 뭐 양식도 괜찮으니까 혹시 뭐 보양식이요? 있을까요? 예. 보양식이라고 하면 이제 국물 요리 많이 하고요. 이제 보양식은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칼로리가 많은 고칼로리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영양 과다기 때문에 굳이 보양식을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만. 평론가 뿅 사라지고 평론가 뿅 사라지고. 자, 근데 이제 요리를 못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초복 중복 말복이 있잖아요. 중복에는 삼계탕을 먹었지만은 초복에는 수박으로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분 보충해 주신 접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가